저래? 뭐야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미안해. 갑자기 너무 아파서 에? 응급실 갔는데 바로 입원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. 에이 됐어. 아 진짜 할 수 없지. 입원해도 손가락이 마비가 되지 않은 이상 뭐. 아니 나 진짜 아팠는데 아무도한테 연락 못하겠더라. 남자친구가 없었으니까. 딱히 연락할 때가 다음에 그냥... 아플 때 오빠한테라도 연락할게. 이제 괜찮아? 집에 가자. 집 끌어줄게.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3일간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 눈앞에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하다고. 그 외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. 진짜 아팠나봐. 의심하고. 아니, 아무리 아팠어도 연락은 해요. 기운 없고 졸립다. 나 좀만 잘게. 그래, 푹 자. 뭔가 있어. 그죠?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큰 비밀이 있었던 거지. 이상하게 계속 불안하더라고요. 예. 오! 양평 펜션 후기를 남겨주세요. 진정되지 않는 가슴도, 평소라면 절대 안 봤을 그의 핸드폰을 쥐고 나온 것도. 7월 15일 하연지. 하연지. 하연지로 예약됐어. 하연지는 또 누구야? 이날 그날인데. 오빠 오는 날이다. 연결이 되지 않아 삐처리 후. 왜 안 봤지?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. 병원에 전화를 해보지. 아니지, 펜션에 전화를 해야지.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는지. 은주야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정말 아팠던 거 맞아? 뭐? 정말 아팠냐고. 하윤지는 누구고 양평은 또 뭐야? 또 핑계 대겠지 주절주절이. 어, 그게 뭐야? 왜 당황해? 오빠 바람펴? 아니야, 내가 무슨. 연지는 내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애인데. 연애 안 했다며? 걔 조카가 나를 잘 따르고 좋아해서 그냥 가끔 연락하고 안부 묻고 그랬어. 아, 그러다 연지랑 조카랑 양평 놀러 간다고 나한테 예약 좀 대신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해준 거야. 아, 왜 예약을 대신하냐. 아, 롱롱 스토리네요. 하나도 다 이해가 안 간다. 진짜야? 현주야,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진짜 아니야. 너 나 못 믿어? 진짜로.